네, 이번엔 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아버지와 아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아버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들하고 2대째 횟집을 운영하고 바다에 일을 하고 있는 이강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아드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저희 부부 아이들까지 함께 횟집을 하고 어업을 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3대가 같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 저랑 비슷하네요. 예. 어머니 모시고. 저도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어떻게 3대가 같이 사시게, 예. 원래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은 사시다가 합치시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어업이랑 횟집을 하고 계셨는데. 예. 제가 20살이 돼서도 그걸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예. 이제 그냥 쭉 같이 살게 일하면서. 된 거죠. 아버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아, 원래 제가 이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에,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개인 공장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어업과 이제 횟집을 운영하게 된 거죠. 네. 계기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좀 많이 편찮으셨었다고. 예. 네. 당뇨로 진단을 받고, 예. 예, 많이 좀, 한때는 많이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더랬어요. 네, 예. 그러면 아버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 이제 아드님이 좀 그래서 도와주시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때 얘기를 아드님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을 진학을, 진로를 결정하고, 네. 등록금까지 다 내고, 아이고. 다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를 저도 얘기를 듣고 편찮으셔서 예 근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업까지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네, 횟집을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대학 입학식 날 가서 등록금을 제가 환불을 받고 예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저도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 밑에서 이제 같이 일을 배워요. 배우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이게 또 적성에 맞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막 네. 하시는 걸 봐왔으니까 이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드님은 원래 대학에서 뭐 공부하려고 하셨어요? 호텔 조리학과. 그래서 호텔 셰프가 꿈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 횟집을 선택하는 게 이제 더 그러니까. 좀 수월했다.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호텔 조리학과에서 이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해서 횟집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옛날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대학 이제 졸업장이 있어야 그렇지. 조금 어디 가서도 그렇죠. 또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이라도 더 받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딱 굳이 마음을 먹게 된 게 굳이 내가 내 장사를 할 건데 굳이 대학 학력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서 더 빨리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응을 해서 좋았겠지만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지금 또 갑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속상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그래도 대학을 가서 어떤 일을 하든가 우선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이제 무슨 그치. 일을 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픈 이유로 대학을 포기하고 평생에 한 번인데 예, 부모하고 같이 일을 돕겠다고 물론 저희 제 입장에서는 기특은 했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프시고 네,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이게. 예. 그리고 또 아내분도 같이 일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뭐 자식이니까 이게 편하겠지만 또 저도 며느리다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시댁 식구랑 같이 일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내분은 좀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그런 게 처음 결혼 생활할 때부터 네. 이제 제 애기 엄마가 저희 집으로 이제 제 횟집으로 네. 일을 오게 됐어요. 네. 아르바이트요? 네, 아르바이트 같은 시기죠, 이제. 그럼 아르바이트 생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아이고, 그러셨구나. 와.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다. 아내 커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애기 엄마를 처음에 이제 애기 엄마를 좋아서 이제 애기 엄마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건 아니고. 네. 저희 아버지가. 예. 이제 어른이니까는 보는 눈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린 나이에 일도 너무 잘하고. 아. 너무 손님들, 어른 손님들한테도 삭삭하게 잘하고. 아~ 그러는 모습에 반해서 옆에서 아버지가 거의 연결을 많이 시켜줬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 회장님이. 네. 아, 예뻐 보이는 두 사내 직원들을. 그쵸. 아, 연결해 주셨구나. 그럴 때 꼭 줄을 보신다? 아니,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내 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아. 우리가 딸 같은 며느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진짜 그게 맞아요? 딸들도 있지만. 네. 딸보다도 더 이뻐요. 아. 네, 그리고. 너무 좋으시겠다.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들 하나에 딸 둘. 딸 둘. 삼남매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아버님, 이거 지금 저기, 저 두 따님이 방송을 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두 딸도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사이가 좋으신 거를.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예. 손주들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손주 있죠. 네, 어, 표정 바뀌시잖아. 손주. 네? 네. 네, 최고로 이쁜 손주. 그러니까. 아. 예, 아니, 우리. 그러니까 저기 아, 남자아이 둘인 것 같던데요. 예, 예. 아들이 둘,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자랑 한번 하셔야죠, 예. 아버님 방송 나오셨는데. 아, 지금 네. 예, 저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네. 우리 저 친손주 둘. 저거 수환이 수연이 네. 몇 년생이에요? 네. 근데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아~ 최고다 아~ 최고다. 아~ 당연히 좋아해야지. 예. 아니 근데 우리 그 사실 딸하고 엄마는 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간에는 왠지 모르는 서먹함과 벽이 있어. 이 하나. 저도 네. 우리 아빠하고 좀 그런 맞아. 편인데. 근데 두 분은 이제 같이 일하시면서 일도 같이 하시니까 네. 네. 힘드신 점은 좀 없으세요? 네. 아 제가 힘든 일을 아들이 있음으로써 많이 도와주죠. 그런데 아.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네. 뭐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네.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예, 아들이 아.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참. 근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아 아닌데 웬만하면 아빠하고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아버지이자 직장 네. 상상고잖아요. 그치, 그거는 그치. 쉽지가 않은 건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님이 너무 엄하고 뭐 어렸을 때 혼도 많이 내고 그러면은 친해지기 아, 힘들어. 맞아. 근데 아빠가 굉장히 좀 성격도 온화하시고 네.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럴까 아들이 좀 잘 다가갈 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그렇죠 좀 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우리 이강렬 아버님은 좀 그런 후자 쪽이셨던 것 같아요 좀 느긋하시죠 네, 저는 아, 느긋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너무 엄하거나 네. 혼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엄한 편이기도 해요 아~ 그런데도 오. 또 반면에 일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주죠 아~ 자유를 아~ 전혀 간섭을 안 하고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좀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일이라든가는 내가 알아서 할 만큼 또 아들이 그렇게도 하고 챙견을 제가 일절 일 외에는 챙견을 안 해요. 그러면 일적으로는 좀 약간 완벽주의자이신 거예요? 근데 일할 땐 그런 게 좀 필요하긴 네, 하죠. 네. 근데 같이 살면서 어쨌거나 아버님이 이렇게 저건 아닌데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보이는데도 심지어 같이 살면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말 얹지 않으시고 네. 간섭 안 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게다가 네. 3대가 같이 사는데. 그런데 네. 사상권권 물론 나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예. 내 생각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없다. 네. 누구한테나. 네, 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좀 이해는 해야 돼요. 네. 이해는 하는데 이제 개중에 또 하다가 보면 또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잔소리도 한 번씩 하게 되고 네. 또 일하는 걸 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예. 뭐 그런 거지 예. 아주 뭐 그렇게 그냥 아주 못해서 그렇게 나무래거나 뭐 이런 편이 아니고요. 네. 아.
소장님. 네. 처음에 만났던 그 우리 모녀분들은. 네. 사실 활발하면서 약간은 티격태격 하는 그런 모녀면서도 화합이 잘 됐는데. 또 요 부자 두 분은 뭐라 그럴까요? 서로 어떤 조화가 또 나름 또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 차이를 제가 보면 이제 그분들은 같이 뭔가 여행을 하면서 여성의 기질로 이제 툭툭 터는 기질이 있었다고 예. 치면 네.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소통을 지급한 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많이 신뢰가 쌓였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뭐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그 네. 가정의 표본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오늘 조금 전에 출연하신 엄마와 따님, 또 그랬지만, 또 아버님하고 또 아드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흐뭇하게 이렇게 보고 그쵸.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켠으로는, 아, 나도 참 우리 애하고 이렇게 좀, 이런 것만 좀 털면 참 저렇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사소한, 작지만 상처가 되는 그런 갈등들, 그거를 이렇게 좀 싹 허물어 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 그런 소통 방법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좋은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도 이게 바로 맛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 묵어야. 다음에 이게 좋아지는 건데, 그러시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근데 갈등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갈등이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영향이 크냐면 부모 영향이 크니까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분을 존중하는 어떤 말투나 존중하는 매너를 쓴다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앙금이 내려가지 않을까. 또 하나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경청이죠.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그래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서로 잘 들어준다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돈독해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아버님. 네. 그래도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일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아 좋은 점은 이제 우선은 이제 이렇게 힘들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혼자는 못하니까 그런 면을 아들이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게 든든하시고 든든하죠. 그리고 또 더더욱 좋은 거는 우리 아들이 가정을 잘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요. 그런 점이 참 좋고, 그 뭐 지금 세대에서 보기 힘든 네. 사실상 그런 제 아들이 돼서 최고다. 아버님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의 달인이셔 아주. 아니 저렇게 칭찬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데 아드님 얼굴을 한 번도 안 봐. 쑥스러워. 아빠랑 좋은 얘기하는데 쑥스러우셔가지고. 뭐 아드님도 아버지를 안 봐. 그냥 웃고만 계시고. 아니 그러면 아드님은 아버님과 같이 일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남처럼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물려줄 바로, 마음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옆에서 제가 힘들면은 또 아버지가 조금 더 해주시고 힘이 되는 예. 그렇죠. 말 못할 것도 다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또 저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젊지만 힘이 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쉬어라. 그 말이 한마디. 이제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처음에 이제 대학 입학금을 가서 환불 받아 왔잖아요. 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선택은 해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 그게 또 최고다. 이거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또 여기서 또 눈물 나면 저 이상한 거죠. 그 너무 부럽다. 진짜 행복하신 거죠. 소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 나와서 뭔가를 좀 미비한 걸 지적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제가 배우고 가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 선생님 댁보다 저희 집이 더 급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가정을 만나봤어요. 네. 아주 특별한 사연으로 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행복한 가정을 또 만들어가는 가정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이렇게 우리도 한번 세대 갈등을 좀 풀어보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린 내용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 충전, 행복 충전하는 알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살도 빼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렇게 소식을 시키면 노화 과정이 느리게 돼서 오래 살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소식을 하려고 결심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밥그릇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꿔라 이렇게 먼저.